안녕하세요, 금강연아입니다. 자, 오랜만에 커터로 이제 좀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오늘은 층에 대한 구조를 여러분들께 좀 쉽게 알려드릴 거예요. 층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정수리에 있는 머리카락을 쭉 들어보세요. 이 머리카락을 끝까지 내려왔을 때 어디에 오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제가 머리카락을 잡고서 내렸잖아요? 이러면 층을 안 내는 거예요. 살짝 들었죠? 층을 내는 겁니다. 중간 들었습니다. 적당히 내는 거예요. 높게 들었다? 층을 많이 내는 거예요. 손가락의 위치가 하늘로 올라갈수록 층을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자리에 앉아서 윗머리를 자를 때, 앞머리를 자를 때는 층을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이 머리카락을 앞쪽으로 내게 되면은 층을 덜 내는 거고, 높게 들면은 층을 내는 겁니다. 이 각도에 따라서 층이 어떻게 나는지 여러분들이 앉아서 확인하시면 돼요. 제가 사진 자료를 좀 준비했어요.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사진을 보신 여러분들은 이제 층에 대한 개념을 아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친구는 딱 봤을 때 좀 층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완전히 덮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뭐가 좋고 뭐가 안 좋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층이 없게 되면 좋은 점이 무엇이냐, 끝쪽에 머리카락이 다 쌓아지기 때문에 비어있는 느낌을 없앨 수가 있어요. 대신에 안에 있는 머리카락들이 꼭대기에 있는 친구들 때문에 다 덮어져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볼륨이 죽는 겁니다. 앞머리는 높게 들어서 앞머리가 빠지는 거를 확인을 하고, 앞머리를 덮는 윗머리만 살짝 층을 내줄 거예요.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요즘에 소비자분들이 워낙 똑똑해지셔가지고 이런 것들도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 정말 놀랬습니다. 자, 윗머리도 앞에 맞춰서 살짝만 층을 내주고 그대로 이어서 뒷머리까지. 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여긴 덮는 머리가 이제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움직여요. 근데 여기는 덩어리로 움직인다고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정수리 기준으로 여기 삼각김밥처럼 들어갔다가 여기가 지금 튀어나오는 상황을 볼 수 있는 거고, 왼쪽도 층을 내고 약간의 질감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짧아진 머리카락 확인하고 그대로 이어서 오른쪽도 커트, 그 위에 있는 머리도 그대로 이어서 긴 부분 커트, 앞머리 덮는 윗앞머리까지 층이 난 거고 옆머리를 층을 낼 거예요.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앞머리 비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층 내는 걸 되게 많이 무서워하시는데, 적절하게 넣으면 정말 예쁘게 떨어져요. 그래서 되게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층을 내봤어요. 처음에 봤던 머리카락 위에 부분을 한번 들어볼게요. 얘네를 떨궜을 때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게 변했죠? 즉, 이만큼 공간이 생긴 거예요. 이 공간은 층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층을 내면 좋은 점이 겉에 있는 머리카락이 덜 덮으니까 유동적으로 움직인다고 했잖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얘를 제가 하나 컬 걸어볼게요. 층낸 거와 결이 다 보이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탁 밀게 됐을 때 이 결이 그대로 보여요. 이게 층과 질감입니다. 질감이 조금 더 텍스처가 표현됐기 때문에 더 극대화된 거는 사실이지만, 여기서부터 컬컬컬컬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듯한 느낌을, 흐름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제품을 활용한다면 더 많이 선명하게 보이겠죠. 요 정도 층을 냈을 때 남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층에 대한 개념을 알려드렸고, 샵에 가셔서 이제 당당히 요구하시고 겁먹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헤어의 가치로 되다 금강연화였고요. 다음 편은 질감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